엄마가 여기 나왔네? 응.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다. 안녕, 뭐야. 엄마 여기 있지. 누나 안녕, 여러분, 은호가 지금 제가 여기서 안녕 이러니까 뒤에서 카메라 화면 보면서 안녕 하고 있어요. 안녕, 은호야. 안녕, 안녕, 은호야. 카메라에 엄마가 있어? 엄마가 있네. 제가 지금 이 말하는 앵무새를 찾는데, 원래 말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말을 하면서 움직이는 건데, 말을 따라 하면서. 근데, 잘못 왔나 봐요. 너 왜 소리 안 하니? 아, 은호 보여주고 진짜 완전 깜짝 놀래켜 주려고 했는데. 그냥 일단 이거라도 보여주려고요. 이것도 귀여우니까. 너 되게 말 끊어하게 만든다. 이게 뭐야? 움직인다! 우와, 우리 은호. 이거 봐. 귀여운 앵무새다! 우리 은호도 말해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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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얘한테 가야지? 안녕, 안녕, 안녕? 엄마 너한테 안 올 건데. 말하면 난리 나겠네. 말하면 막 울고 불고 난리 나겠네. 지금 다음 날이에요. 이게 왔어요. 은호야. 은호야? 은호야. 은호도 말해봐. 은호야. 안녕. 안녕. 은호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러지? 그래도 어제는 그냥 울었는데. 근데 어제는 그냥 울었는데. 오늘은 안 우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친해졌어. 머리에 별 장난감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언제쯤 잘 쓸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기해서 사봤어요. 은호야, 은호야, 엄마랑 이거 놀이할까? 봐봐. 오늘은 영하 3도에서 영하 11도인 날이에요. 그래서 밖에 진짜 못 나가는데, 이지님이 쿠팡에서 풍선을 사왔더라고요. 풍선 처음 들어보는데, 방금 봤어요? 너 풍선 풀 때 울려고 하는 거? 오! 빵빵빵빵. 재밌어! 엄마 주세요! 주세요! 이거 좋은데? 오늘은 풍선으로 다 떼어야겠는데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도 밖에 못 나가는데 겨울에는 코로나가 굳이 없어도 너무 추워서 진짜 어디 하나 깨질까봐 못 나가겠거든요. 솔직히 저도 이렇게까지 추운 날 나가지 않는데 뭐 애기 데리고 꼭 나가야겠나 싶으면서도 애기들은 안 나가면 놀 게 없잖아요. 집에 뭐 맨날 책이나 있고 뭐 장난감 맨날 보던 것만 있고 이래가지고 아 겨울 육아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뭔가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뭔가 그냥 유모차에 태우고 나간다 하더라도 뺄 게 너무 많고 금방 들어와야 되고 뭐 오늘도 되게 추워하고 그리고 답답해하고 일단 껴입은 거 많은데 내가 유모차에서만 있으니까 또 답답해하고 또 걷기기에는 조금 너무 춥고 아무튼 겨울 휴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아직 겨울이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힘들어요. 놀아줄 게 없어. 차라리 완전 애기였었잖아 이때 완전 그냥 태어났었을 때인데 그때는 그냥 누워있으니까 그냥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겨울에 육아하기가 근데 이제 걸어다닐 때 지금 막 걷기를 막 엄청 연습할 때 겨울이 되니까 제가 좀 벅찬 것 같아요. 저 이제 몸으로 놀아주거든요. 그러면 진짜 혼이 나가요. 혼이 어떻게 몸으로 놀아주면 막 잡기놀이 같은 거예요. 은호가 걸어다니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잡기놀이 같은 거 하는데 괴물된 것처럼 막 으악 하면서 막 잡기놀이 하면 은호는 정말 좋아하는데 저는 진짜 체력이 팍팍팍 깎여나가. 와 재밌어. 엄마 주세요. 오늘 하루 풍선으로 때웁니다 이렇게. 은호 낳고 나서 되게 저희 영상이 되게 은호 위주로 바뀌었었는데 이제 슬슬 돌아올 타임인 것 같아요. 진짜 은호 다 컸어요. 어떻게 보면 뭐 엄청 이제 특별할 거?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애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원래 그 전에는 저희가 볼 수 없는 그런 신생아 그리고 애기에서 사람이 돼가는 그런 과정? 그거였는데 그 이후에는 뭐 슈돌에서도 봤고 본 그런 아이의 발달? 이런 거라서 앞으로는 이슈가 없는 이상 저희 이야기 쪽으로 슬슬 바꿔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 저희 브이로그였고 은호의 브이로그는 아니었으니까 일단 저희의 이야기만 담는 거 저희의 이야기로 돌아오는 과정이 그렇게 한 번에 확 돌아올 것 같진 않고 서서히 그렇게 할 예정인데요. 솔직히 잘 될진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은호 위주가 되어버렸어요. 저희도 은호가 너무 이쁘고 하다 보니까 은호 위주가 되어버렸는데 이제 돌 지나면 다시 돌아와야죠. 일찍 시켜줘 알았지? 그럼 엄마 일어난다.
엄마 뽀뽀, 엄마 뽀뽀, 엄마 뽀뽀. 은호랑 놀아주는 시간에는 은호랑 놀아주지 않아도 집안일을 하면 은호가 화내요. 은호가 엄마 놀아주지도 않는데 엄마 집안일하면 은호 화내. 아니야, 아기가 아기 그거 누르면 안 돼. 항공뷰. 그거 누르지 말라고. 아, 우리 은호 잡으러 간다. 와. 와. 엄마의 소원. 좀 잤으면 좋겠어. 어, 은호 잡으러 간다. 어, 은호 잡으러 간다. 아! 야! 어! 아, 잡으러 간다. 어, 은호 잡으러 간다. 은호 잡으러 간다. 아, 힘들어. 여러분, 이지님이 치즈케이크 빵을 사왔어요. 근데 은호가 이런 시판 빵을 처음 먹어보거든요? 너무 기대돼요. 이제 돌, 내일 모레면 돌이니까 먹여봐도 되겠죠? 이걸 한번 줘볼게요. 첫 시판 빵의 영접입니다. 앙. 오빠 안 먹어봐. 입 자국 봐. 은호는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줘요. 은호야 진짜 맛있나 보다. 야, 이거 오빠 엄청 많이 먹어. 냠냠냠냠냠. 감사합니다. 냠냠냠냠. 진짜 잘 먹어. 좋은데? 응? 가끔씩 이거 줘도 되겠는데? 이거 완전 애기 때는 이 나트륨 수치가 굉장히 신경 쓰였는데 지금은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한. 응, 감사합니다. 암냠냠. 아, 은호 잘 먹어서 너무 좋다. 그래서 오늘은 흰 우유도 한번 줘봤어요. 흰 우유. 잘 안 먹지만. 한번 줘봤어요. 흰 우유 가끔 한번 줘봤는데 설사 같은 건 하지 않아서 그냥 흰 우유 줘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설사하면 멸균유도 줘보고 킨더뮬시 같은 것도 줘보고 할 텐데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데 아직까지 많이 먹어본 적도 없어. 그래도 이제 슬슬 분유를 끊으면서 우유로 바꾸면서 젖병도 끊어야 되니까 아? 지금 우유를 이런 컵에다가 주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뭐 물론 밤에는 아직 젖병을 써야 되는데 낮에는 최대한 이 컵으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물건인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와우컵은 진짜 물건이지 오빠? 응. 어? 아,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딨어. 완빵. 오늘 완빵. 완빵에서 완빵? 아, 뭐든 잘 먹어주면 엄마 고마워.